여러분들 깨모닝! 도토리를 닮은 남자 개인팟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챔피언은 레오나. 이 챔피언이 워낙에 또 많이 이용되고 순간적인 한타, 요즘 소중규모 싸움이 더 부쩍 늘어난 이 시점에서 이 레오나가 얼마나 잘 이용되는지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바로 내용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레오나의 장점,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중규모 싸움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콤보, 그 다음에 스킬 연계 이런 것만 잘 이루어지면은 순간적인 암살도 가능하다는 거, 로밍도 좋기 때문에 정글러라든지 그리고 미드의 로밍 이런 거에 장점도 많고 W로 자기를 좀 튼튼하게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싸움에서도 버틸 수 있다는 그런 여건이 돼가지고 여러 번의 장점이 많은 그런 챔피언입니다. 단점으로는 이제 포킹에 조금 약한 편이고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조금 빠진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 보시면 여진을 기본으로 해주시고 생명의 샘, 그 다음 뼈방패, 불그레이지를 들어줍니다. 만약에 완벽한 타이밍 요거를 못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법공간 점멸기나 아니면은 우주적 통찰력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이템은 최대한 심플하게 이렇게 했는데 신발은 두 개로 고정입니다. 신속의장화나 아니면 기동신, 상대가 노틀러스, 쓰레쉬 이렇게 이동속도로 저하시키는 그런 챔피언이 있다 하면은 신속신이 낫고 그게 아니면은 기동신으로 가주시는 게 좋고 레오나 스킬이 다 AP들이다 보니까 고대의 유물방패랑 그 다음에 어깨보호대 이 두 중에 호불호가 갈리는데 많이 안 싸울수록 고대의 유물방패가 좋고 많이 싸울수록 어깨보호대가 좋으니까 상황 봐서 드시면은 될 것 같고 첫 템으로는 내가 룬에서 초시계를 들었다 하면은 가고일의 돌갑옷을 선템으로 가주시는 게 제일 무난해요. 앞에서 탱을 많이 하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하지만 내가 마나가 너무 부족해서 마나가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크의 융합을 가주신 다음에 두 번째 아이템으로 가고일을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김행 요거는 이제 원딜이 잘 껐을 때 타이밍 봐서 가주시고 내가 마나가 너무나도 더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얼어붙은 심장 AP들이 너무 세면은 솔라리를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먼저 레오나가 알아둬야 될 거 뭐 다들 아시 기본 콤보는 2로 진입해서 맞추면은 W 평추평에서 싸워주는 거 특히나 평추평은 리쉬할 때 그리고 순간적인 딜 언제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평투평의 개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이전멸. 이전멸은 이렇게 이를 쓰고 전멸을 해줘서 강제로 좀 멀리 있는 적을 물 수 있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전멸할 때 주의할 점은 이 이가 이런 식으로 쓰여야지 좋거든요.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. 이렇게 쓰면은 이 녀석이 여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적 멀리 있는 위치를 고정을 하고 쓰더라도 이런 식으로 써줘야지 맞으니까 알아두면 좋겠죠? 그리고 궁극기는 이게 보면은 모션이 좀 커요. 그리고 터지는 것도 의외로 느리기 때문에 항상 적이 고정되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2로 맞추고 딱 멈췄을 때 그때 궁극기를 깔아주시는 게 제일 안정감 있고 좋습니다. 성궁을 써야 될 타이밍이 있긴 한데 성궁을 써서 진짜 개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? 아실 거야, 레오나 유저분들은. 그렇기 때문에 성공은 가능한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말고도 콤보가 정말 많은데 그냥 스킬 다 때려 박는다는 느낌으로 하면 돼요. 항상 앞에 있다가 스킬이 다 빠지면은 뒤로 와주는 거 잊지 마시면서 플레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또 자세한 거는 게임 속으로 들어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어디보자. 일단 조합상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구도는 좋아요. OP적인 챔피언들도 많고 상대는 순간 진입? 약간 그래 잘라먹는 게 강한 조합이다 보니까 한번 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나도 개인적으로 레오나 스킨 이거는 좀 별로예요. 왜냐면은 요게 묵직한 면이 있거든요 스킬들이. 그래가지고 뭔가 어색해. 콤보도 이상하고 그래서 레오나 스킨 사실 분들은 이번에 나온 건담이나 아니면은 그 강철의 솔라리라고 있거든요 그거 이뻐 이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고 노틀러스 상대로는 Q 원거리형 상대로는 E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쓰레쉬도 E 찍어주는 게 좋고 아니 그 물라고 그렇게 막 물라고 하면 그 물 수 있는 게 아닌데 일단은 이 녀석 전멸 그거 안 되게 이렇게 해주고 나 죽겠지? 죽어도 그래도 최대한 버텨가지고 이러면은 나이스 상대 스펙 이것저것 다 빠졌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네
꽂아주고 빠르게 꽂아주고. 야 잡자. 와 진짜 오공 적폐다. 와 진짜 아니 오공 개사기야. 체퍼가 어쩜 저래? 큐 톡 컵. 아 나이사. 에코 궁 아이고. 제발 W 없어라. 오케이. 얘 빠져야겠는데? 근데 어쩔 수 없다. 그냥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위에서 싸움이 나는데 50까지도 저렇게 했다라. 일단은 1.4. 와 카이사야 W 레전드긴 했다. 그래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저 신속이어가지고 더 빨라요. 위로 해주고 Q 찍어주고 뻑. 나이스. 왜 뒤로 가냐 갑자기? 그냥 잡은 것 같은데? 얘 뭐 아무것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거는 이게 Q 찍어놓고 Q톡? 초식이 띵 해놓으면은 컷! 깔끔하죠? 이프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. 상대방이 뭔가 도망갈 것 같을 때, 뭔가 간을 보려고 할 때 그냥 이 점으로 내가 먼저 인시를 확 걸어버리는 거지.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딱 걸어주시면 좋습니다. 레오나는 뭐야 미드 밀렸어? 근데 우리가 포탑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. 상대가 운영 조합이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긴 해요. 사실상 일단 몸 대줄 것만 대주고. 아이고. 아 근데 잘했다 트론들. 이거 잡은 것 같은데? 야 피 지린다. 얘 피가 안 다냐? 미드 푸시하면서 욕 먹으러 갑시다. 저희 운영으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가자. 얘 궁 꽂으면 프리나 정어 뺄 수 있어서 개꿀. 그리고 전멸 W 이렇게 딱 꽂아주면은 던졌죠. 예, 죄송합니다. 투표 아까 보였죠, 맵에? 근데 이득이다. 야, 빠지죠? 안 하고 싶은데. 오공이 조금 멀었거든요? 이제 싸워도 돼. 싸울 타이밍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. 그래서 자 여기서 빠지고 전 여기서 살았죠 그럼. 자 여기서 왜 빠졌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4대5였어요 구도에서 졌고 그 다음에 상대방 노틀러스가 강제로 물어가지고 혼자서 고립된 상태였기 때문에 빠르게 노틀러스를 녹이고 그 다음에 합류를 했죠. 그리고 나서 이제 4대5 구도가 돼가지고 더 공격적이게 확 들어가서 빡 마무리한 거지. 이런 식으로 레오나는 순간 판단 한타만 잘 이끌어주면은 이렇게 이길 수 있다는 거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. 다이아 게임에서도 잘 통해요 레오나는. 물론 노틀러스 카운터가 레오나여서 쉽게 이긴 것도 있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. 네. 일단 딜량은 이렇습니다. 노틀러스보다 좀 더 넣은 딜량 정도고 시야 점수도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. 예, 나쁘지 않아. 그냥 우리 팀이 운영 돌리기가 좀 애매한 그런 조합이었는데 그냥 계속 그냥 싸워가지고 싸움으로서의 위치 차이를 버려서 이긴 것 같아요.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